거기다 경보기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두 개가 다 필요는 없어요. 하나를 떼어버릴 건데 이거는 교통법상 지금 번호판도 테두리를 잘라버렸죠? 안 들어가서 여기. 이게 왜 여기서 내려갈까? 만태가 필요하냐? 이게 지금? 호축방은 찾았고. 그럼 이 손 뭐야? 이거 아까 끊어져 들어온 거 이거. 밖에서는 뭐 밖에 거 말했지. 근데 홀에 그게 없다니까. 이 크기에 우리가 오디오 작업을 많이 했어요. 저 홀 뚫는 게 있지. 이거는 자 여러분 여기 스위치가 지금 눌리질 않아. 어 락 스위치 있는데 두 종류 샀는데. 차주분 죄송해요. 이거 뒤쪽도 열었다 일 커져가지고. 네. 예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썸즈 공방이고요. 이 산타페인데요. 지금 보면 일이 그냥 일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또 커지고 있습니다. 순정으로 블루링크가 지금 있어 보이잖아요. 근데 이거 없는 거 다른 거예요. 거기다 경보기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두 개가 다 필요는 없어요. 하나를 떼어버릴 건데 지금 후측방 경보기도 작동을 안 하고 중고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튜닝이 막 어마무시하게 돼 있어갖고 그것들을 좀 싹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 이거 큰일 났다. 뒤에는 큰 문제 없어 보인다. 그나마 다행인 것. 지금 보면 얘는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튜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. 없던 순정 내비 집어넣었지. 이 밑에 요 노브는 뭔지 모르겠는데 대가리가 빠져나갔어요. 위에 머리가. 이 개인 조절하는 거 아닐까? 그런 거겠죠. 스피커 개인 조절하는 것 같아. 머리가 빠져나갔고요. 이건 또 뭐야? 이게 뭔 버튼인데 밑에 버튼 하나는 마시 갖고 빼놨고 동가리고 이거 다 찾아가 봐야 돼. 너 이거 순정 내비 쪽으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. 여기도 지금 스피커 그릴망이 떠 있어요. 살짝 위에도 잘 안 들어가는 걸 어거지로 집어넣은 것 같아. 여기 떠 있잖아. 블랙박스를 직접 다루시다가 이런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셔서 연락을 주셨는데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집에 가실 수 있으려나? 어떻게 생각하냐? 가야겠죠? 어떻게든 해야겠지? 어떻게든 해야겠지. 일단 차 쪽은 이거 한번 주차 인식 안 되는 거는 지워져서가 아니고 그 반사 띠 때문이에요. 이게 그러니까 불법인데 제가 번호판 다 노출은 안 하고 자 요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띠가 붙어 있잖아요. 이게 반사 띠입니다. 그러니까 과속카메라로 탁 찍으면 얘는 하얗게 나와요. 번호판이 얘는 과속카메라로 탁 찍은 번호판이 하얗게 나와요. 이거는 교통법상 지금 번호판도 테두리를 잘라버렸죠? 안 들어가서 여기 쇠판 다 잘라냈잖아요. 저는 몰랐습니다. 예, 이게 다 잘라낸 건데 번호판을 저렇게 하고 다니면은 저거는 현행법상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번호판을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. 네. 남자친구 분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. 번호판 바꾸라고 얘기하시고 왜 아침부터 쿡 하십니까? 빨리 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캔 따 올라갔을 거고 순정 내비 있으니까 했으니까 문짝 좀 뜯어주세요. 뭐? 도와드리면 다 내리자고? 배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내뺄게요? 뭐 어디 너 어떻게 들어갔어? 여기 이렇게 독재에서 지치려는 게 내뺄게요. 아이고 그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? 이쪽도 똑같을래나? 아이고야 아 형 아니다 왜? 아니 요 앞으로 배선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이게 뭔가 보려고 했는데 배선이나 봐? 자꾸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. 본넷으로 나와요? 본넷으로? 본넷으로? 그건 당연히 나가지. 해놓은 게 어디 한두 가지야 지금 이게. 그러니까 이게 본넷이 이게 뭔지 야 나사를 다 머리가 상했는데? 차도 뺐다 꼈다 해갖고? 이거 도어트림 너 근데 저 스피커 직선으로 맸으면 못 뗄 수 있다. 스피커를 떼는 게 아니에요. BSA 센서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. 스피커는 안 내려도 돼. 어휴 이거 뭐 선정리 한다고 도어트림까지 내려야 돼 이건? 그냥 냅두실 거면 안 내려도 되고. 야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보고 그냥 누나? 원주에서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차 끌고 와서 남자친구는 잠수 타고 그러니까 아니 회사로 잠수 탄 거 아니에요? 이제 오면 날까봐 잠수 탄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제가 웃긴 게요 갈 수 있다라고 확답을 아직 못 드리 갈 수 있다라고 아직 확답 못 드리겠는데? 머리 아파. 이게 디자인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 그래서 구입을 하신 차 같은데 방음을 좋은 걸로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냅둬요. 얘는 이 선은 스피커다. 아니에요. 뭐 그거예요. 축구방 센서. 아닌데? 반짝반짝하는 거. 일로 갔는데? 그러니까 그 반짝반짝하는 일로, 거. 일로. 아니야니까요. 반짝반짝하는 거. 사이드미러에 축구방 반짝반짝까지잖아. 그거. 근데 왜 선이 이게 일로? 아 여기서 쪼개 갖고 갔구나 이걸 스피커를. 이 스피커에서 선 불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지? 아이고 쪼개요. 쪼개져 있잖아요. 하나가 올라와서 일로 오는 선인데 쪼개서 일로 백미러로 또 나갔다고. 같이 불 나오나 보네. 그러니까 얘도 불 나오나. 그러면 스피커 선은 어디 있어? 이거 차 안에가 막 나이트클럽 같고 그런 거 맞죠? 근데 그냥 그런 거 하는 거 못 가는
원래는 그렇게 튜닝을 해놓은 것 같은데? 튜닝 기능은 몰라요. 스피커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빠져서 여기로 들어가 있고 스피커 자리에는 왜 둘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튜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일이 커지는 거고 알면서 이런 네, 알면은 정리가 금방 해요.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 네. 이게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면 금방 택배가 왔어 이게 내 잊어버린 저거 같은데? 전동 드라이버? 아 이게 차주분들 차에 막 실어보내갖고 그래갖고 이게 제가 맨날 이렇게 잊어버리고 차주분들이 막 보내주신다니까 이제 아 이거 비싼 전동 드라이버라 이거는 사기도 힘든데 아 박스를 못 찍겠네 감사합니다 그 인프 차주분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인프에다 실어놨던 건데 잘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참 찾았어 자 일단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차주분은 제가 번호판을 탈 거를 째로 해드렸어요 옆에 잘라진 것도 불법인데 반사띠까지 붙어 있으니까 앞 번호판을 교환받아서 가지고 오시면 다시 달아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경보기 떼면서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다 뗐냐 경보기는? 하나씩 떼어 떼야지 뭐 내가 조명 잘 붙여놨지 잘 보이지 뭐 그 위에 뜯어봐요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게 그러려고 얘가 공조기부터 나오던가 여기부터 나오던가 송풍구 빼고 송풍구도 빼면 나오죠 그러니까. 송풍구 빼면 위에 나오죠 위에도 한번 뜯어보자 다 뜯어보면 뭔 답이 나왔다 야, 손님이 저기 보내준 택배 왔다 전동이요? 어 그 뒤에 그거 뭐예요? 거기 뭐 그 선 씹힌 거 아니야? 뭔 씹힌 거? 그거 씹혔지 응. 상신돼 이거는 개조돼 있는 거라 그리고 이거 건들기는 그렇고 이게 왜 여기서 내려갈까? 난테가 필요하냐? 이게 지금? 그게 그거 그 DMB 그런 거 락풀이나 뭐 그런 거 같은데? 이게 매달려 있는 이 모듈이? 아, 락풀이 온오프구만 저 버튼은 그거는 그냥 얘기해 그 안에는 뺄 필요 없잖아 저서는 정확하게 저거 저 모듈이 뭔지 모르니까 저거는 그냥 정리만 하는 게 나아요 그건 거 같아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갔어 DMB 락풀이 느낌? 나도 느낌은 그래 말하면 안 돼 이거 잘라요? 아무튼 이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정리를 좀 해주죠 그러니까 알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거라 떼기도 그렇죠 저희가 저런 개조나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알면 상관이 없는데 열어서 봤는데 또 그냥 저기도 그치 안 봤을 모르겠는데 보고 그냥 또 못한 섬주손 곰발바닥 섬손 발바닥 섬발바닥 야 그러면 공조일까 다 바꿨다는 얘긴데 깨져 뭐 돼 있어요? 여기 잭이 싹 다 개조가 돼 있잖아 이거. 아... 순정랩이 없는 차에 심은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닌 작업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냐? 알 수는 있지 알 수는 다 뜯어보면 아이고 야야 야 얘가 저 전동 핸들이 있어? 없죠 아야 이거 조석 워크인이네 나 지금 앉아있는 시트 엄지가 이걸 건드리니까 다른 거 저쪽에 형석이야 이거 여자친구 저기 뽀뽀할 때 필요한 거 아니야? 아니 왜 전동 핸들 자리가 시트가 움직여 뽀뽀할 때 이렇게 눕히는 거야? 야야야야 세워 아니 앱튠이 순정이고 저 위에 포칼 스티커 자리가 왜 지금 뻥 뚫려? 원래 거기에 뭐 했었나 보네 그러니까 액튠이 있으니까 지금 개조를 한 거지 있는 김에 그럼 이옴 자리를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높겠는데 스피커 비싼 거 넣었을 수 음악은 음질을 막 쿵쾅쿵쾅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? 그러면 미니 앰프 들어갈 수도 있어 야, 여러분들한테 이 수습 공방을 많이 올리진 않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은 수습이 별로 없는가 보다 하고 아이 일이 커져야 재밌는데 하는 댓글 많어 사실 맨날 커지는데 그치? 거의 모든 작업이 수습을 하지 않냐 우리? 아 해야죠 아이고 안 하는 날이 어딨어요? 안 하는 날이 형 거기 앉은 김에 이거 좀 뜯어봐요 뭘 뜯어? 이게 뭔지 옆판? 선이 여기서 이거 하나 가는데 이거 위로 안 올라갔거든? 스피커 개인 아니냐? 스피커 개인 아니면은 이거 가변배기 가변 아닐 것 같고 소리박 아니야? 조절하는 소리박? 거는 개인 조절하는 거긴 하는데 소리박? 자 뜯을게 아니 뜯었어
어? 너무 쉬워? 이게 뭘로 보이냐? 어? 뭘로 보이냐 이거? 꼴랑 두 가닥, 응? 세? 이게 뭔가? 날 수가 없어. 아, 이 두 가닥은 요 셋 중에 하나거든? 이거 뷰, 뷰, 뷰. 아, 후측방? 자동주차? 이거겠다, 이거 뷰. 암튼, 글로 의자 밑으로, 야. 의자 밑. 아, 바다구포 있네. 바다구포 있지? 개인 조절 맞네. 돈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. 한두 푼으로 되는 일 아니잖아,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. 첫 2차 원래 차주분은 돈 엄청 쓰신 거야, 차. 아유, 메인 대선은 다 뜯은겨야지? 뭐가 남은겨? 어느 선 남은 거야? 이 검은 거 뭐야, 접지? 자, 이제 경복이 메인선 나왔어요. 이게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넣으면 이게 선 얼마나 많은데 이거. 아까 끊어져 있던 이게 후측방 전원 같았거든. 이게 끊어진 채로 들어왔다잉. 이건 슬슬 깨끗해지고 있어, 이 아래가. 일단 동작이 어떻게 되나 보고 옆에 나간 선들을 좀 마무리 싣고 이렇게 내가 아무래도 귀여운 후측방 불 들어오네. 시켜놔. 후측방 램프네, 저 스피커 자리가. 야, 저 스피커 숨겨놔야겠는데? 저렇게 시끄러워갖고 타겠어? 일단 그게 후측방은 맞다. 이 오프. 후측방은 찾았고. 그럼 이 선 뭐야? 이거 아까 끊어져 들어온 거, 이거. 밖에서 다, 뭐, 밖에 거 말했지. 일단 뜯어주세요. 뭘? 뜯어주세요. 뭘 뜯어줘? 더 뜯어주세요. 저번 지금 미들레인지는 포칼인데 이거는 포칼이 아니고 ADS라고 써있는데 ADS면 우리 저기 체험안에서 뛴 거 아니냐? 그게 ADS잖아. 포칼은 원래 트윗이 생명인데. 그러니까 포칼은 트윗이 음질이 좋은 메이커인데 미들레인지보다도 오디오는 잘 해놓고는 한 거 같은데. 야, 스피커는 난 안 빼는 걸 추천한다. 바람은 나고 손 많이 댔을 거다. 매핑도 해놓은 것 같아. 저렇게 손 대고 매핑 안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. 자, 여러분, 이게 필러 안에 2단 클립 짤인데 보면 저쪽에 위에 보면 필러를 빼기 힘들다고 2단 클립을 잘라버렸어요. 이거 에어백 터지면 필러가 한 칸만 딱 벌어지고 멈춰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이게 필러가 날아오거든요. 네, 되게 위험합니다. 며칠 전에 모닝 차주분한테도 이거 필러 그래서 하나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. 근데 홀에 그게 없다니까. 이 크기에 우리가 오디오 작업을 많이 했어야 저 홀 뚫는 게 있지. 이거는 자, 그래서 지금 차주분이 번호판을 다시 발급을 받아 오셨어요. 요거를 다시 다뤄 드립시다. 이제 단속 안 당하게 이 카메라는 저쪽에 갖다 주고 다룰게요. 이게 위험하니까 이런 거는.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한 뜯을래다 뜯었더니. 야, 이게 철판 이렇게 조립돼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밀어 이렇게 선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차라리 이쯤 어디서 지금 여기 배선이 다 사갔잖아. 나 밖에 나와 있던 애들 끊어갖고 다시 이어야겠다. 선 다시 만들어야겠다. 그래요. 저거 어차피 이걸 밀어 문짝에 전선 뻘건 거 이렇게 나와 있는 채로 몇 년을 탄 거야 그럼? 그걸 요쯤에 나왔을 거 아니야? 아, 그렇죠. 근데 어차피 안 보이니까. 참, 내가 진짜 뭐라고 말을 못 하고 있어? 괜찮아. 선이 밖에 노출돼갖고 몇 년을 있었어요. 여기 허옇게 된 부분 보이시죠? 이게 밖으로 나온 채로 조립이 돼 있었어요. 안에 낑겨갖고. 그러니까 여기 잘라버리고 이쪽에서 새로 만들 거예요. 선. 아니, 뭐 또 이상하다는 소리가 막 나와요. 왜요? 왜 그러세요? 뭔 소리인지 알죠? 축구방 할 때. 아, 대체 왜 이렇게 선을 다 씹어놓는 게. 끊어졌네? 여기 거의 끊어졌네. 쇼트나 있었겠죠. 이거는 다른 모듈에서 내가 선을 못 건드릴 것 같고. 스마트 선루프 틸트. 문 닫아지는 거 그건가? 그것도 되고, 밖에서 리모컨으로 선루프 열 수 있는 거. 스마트 틸트.
자 이제 여러분 저 안쪽도 거의 다 없앴어요. 네, 이렇게 하면 정리되는 거지 뭐 그지? 작업시간 5시가 안 됐다고요? 저기요? 왜? 안 힘드시냐고 인터뷰하는 겁니다. 5시간째 선정 내고 계신 기분 어떠십니까? 왠지 자려고요. 밥 자, 먹었으니까. 아, 밥 먹으니까 자려고? 식곤증? 밥 먹으니까 자야죠. 오케이. 자 여러분 여기 스위치가 지금 눌리질 않아. 어, 락 스위치 있는데 두 종류 샀는데? 네, 물리질 안 해갖고 스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락 스위치 있지? 눌러봐. 오케이. 락 스위치로 개조를 좀 합시다. 이게 이래갖고 이게 어 이거 빠질라나 모르겠다. 이거 왜 안 빠지냐? 뭔 비가 또 와 그새. 이게 뭐야. 비에 계속 와. 그냥 하루에 두세 번씩은 오는 것 같아 그냥. 새로 만든 스위치는 이쁘냐? 야야야 커넥터 잘라진 건 어디? 아 이렇구나. 찾았음요. 아니 여기 아까 네가 잘라진 거 따로 감을 건 따로 감고. 아 스펀지 조금만 주라. 모듈은 그래도 그렇지 딱딱하니까. 스펀지는 안 갖고 왔어요? 잘 던져. 아씨 이렇게 투포환을 못 하세요. 차주분 죄송해요. 이거 뒤쪽도 열었다 일컫어가지고. 예. 네. 전부 다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. 자 이제 다 됐고요 여러분. 이쪽만 조립이 끝나면 끝나요. 어 장장 6시간. 하나 둘 셋 넷 5시간. 5시간 작업했네. 자 이렇게 해서 선정리 다 됐고 이제 뭐 더 손댈 거 있겠냐만도. 어 뭐 줘요 뭐 요거? 아 저리 가요. 어, 저리, 저리 갈게요. 자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. 야 길었다 진짜. 뭐 장착한 거 하나도 없이 정리만 5시간 하긴 오랜만인데. 자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.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멋지시길 바라고요. 요 번호판 이제 문제 안 생길 거고. 자 빠이빠이.